네, KBS가 일하다 죽지 않게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1년 동안 꾸준히 산업재해 상황, 대안 등을 모색해 왔는데 모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앞두고 남은 쟁점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취재해온 KBS 허효진 기자, 국회 입법과정 취재해온 김비치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금 산업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법안 소위는 10월 말에 지금 열렸잖아요. 이 어디죠? 정의당에서는 이 법안 계속해서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왜 이렇게 논의가 늦춰지게 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6월에 21대 국회 시작하고 처음으로 이제 정의당에서 법안이 나왔잖아요. 네. 6개월간 저도 국회에서 계속 취재를 하면서 이 법안 입법 과정을 살펴보자 결심을 했지만 매일 정말 답답하다 생각이 들 정도로 진전 자체가 없었습니다. 네. 9월에 국민 10만 명이 동의를 해서 입법 청원을 만들었고 이 상징적인 게 상임위에 올라갔단 말이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야에서 계속해서 논의나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당 차원에서 먼저 봐야 한다.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1월에 그래서 안을 들고 나왔고,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이 12월에 들고 나왔습니다. 결국 이 법이 필요하냐 아니냐, 그리고 법을 만든다면 우리 당 안을 갖고 테이블에 올라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호송세월을 한게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논의할 시간은 많았는데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국회 안에서 뭐 단식농성하고 그러니까 코너에 몰려서 한 것처럼 보여지는 면도 있는데, 자, 허효진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일하다 죽지 않게 이 기획 그 팀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취재를 해 오셨는데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걸 취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거죠? 일단 이제 2019년에 산업재해로 숨진 이제 사망자 수가요, 이제 2020명이거든요. 네. 사고로 이제 숨진 분이 이제 855명이고, 이제 질병이 1165명인데, 이렇게 보면은 하루 평균에 5.5명꼴입니다. 네. 상당히 많은데요. 처음에 보고 많이 저도 충격을 받았고, 특히나 이제 먼저 앞선 언론에서 이제 산재 사망자 수에 집중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KBS에서도 노동건강연대와 함께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매주 일하다가 숨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좀 보여드리면 그게 좀 의미가 있을 일단 거다. 현장을 보여주면 뭐 입법 그 당국도 그렇고 많은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하루 한 명, 하루 다섯 명꼴이라고 그랬죠. 네. 하루 다섯 명꼴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현장에 이제 많이 다녀봤을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까?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치가 많이 뭐 나온 것 같기는 한데, 네. 이 현장 상황을 보면 이제 그렇게 달라지지가 않은 거죠. 이제 위험한 현장에 이제 노출돼서 공사 기한이나 뭐 아니면 작업 물량 이런 거를 맞추기 위해서 빨리빨리 해야 된다. 예, 쫓겨서 이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참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해 7월에 제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건설 현장 동행 취재를 해봤는데요. 그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경기도의 주택 건설 현장인데요. 쌓여있는 자재들 사이로 한 명이 겨우 지날 정도인데 이 추락방지망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건설 현장에서도 건물 외벽에 사람이 오갈 수 있게 임시 가설물이 설치가 돼 있어야 하는데 이제 이 발판이 비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란 거죠. 창문이 만들어질 공간도 이렇게 뻥 비어져 있었고요. 네. 또 그리고 노동자들이 하루 수십 번씩 오르내리는 계단에도 위험하네요. 안전난간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또 쇠를 자르는 절단 작업을 하면 용접 불꽃이 튀는데도 바로 옆에는 불에 취약한 우레탄 폼, 불꽃 방지용 천도 없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이런 용접 불꽃이 우레탄 폼에 옮겨 붙으면 순식간에 번져서 이제 대량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데요. 지난해 4월에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센터 화재도 원인이 이것으로 밝혀졌죠. 제조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 재정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 나올 때마다 구의역 김군이나 또고 김용규 씨 얘기 참 많이 나오는데 이 네. 두분다 홀로 일하다 숨졌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도 이 홀로 일하다 숨진 분들 많습니다. 바로 이제 사흘 전인데요. 현대차 울산 공장의 하청 노동자가 혼자 청소 작업을 하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청소나 정비 업무할 때는 이제 설비 가동을 멈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요. 또 숨진 지 시간이 좀 지나서 발견됐다는 게고 김용균 씨 사고와 좀 비슷해 보이죠.
경기도 광주 목재 공장에서 이제 20대 노동자가 홀로 일하다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이 산안법 개정안에 위험 작업 2인 1조 규정이 들어가 있지가 않고 또 이제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다는 도급 금지 업종도 이제 뭐 수은이나 뭐 도금 이런 뭐 항목이 많지가 않아서 네. 이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오명은 아주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뭐 현장 여러 군데 다니시다 보니까 그 뭐 현장에서는 사고 한번 났던 데서도 또 사고가 나고 뭐 이런 일들도 많았다고 들었는데 자 돌아다니시면서 유가족들도 만나셨을 테고요. 또 뭐 주변의 지인들, 같이 동료들도 많이 만나셨을 텐데 그분들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상황인데 취재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도 조금 곤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너무 그 힘든 상황을 계속 떠올리게끔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질문하다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점이 저로서도 상당히 어려웠고 이제 여쭤보는데 좀 많이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좀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유족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조선소에서 가장 안전한 날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임원들이 그 현장을 방문하는 날이 가장 안전한 날이에요.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하니까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회사 측에서 많이 노력을 하겠죠. 왜 슬퍼할 시간도 없이 유족이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사람 죽게 만든 기업 벌주자는데 왜 그것조차 그 기본적인 것조차 지켜지지 않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런 현실이 너무 답답한 거죠. 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이 굉장히 아플 텐데 자, 저런 사고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추진하고 이제 이틀 후면 이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유가족들 지금 심정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제일 고 김용균 씨 어머니의 경우에는 이 입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국회를 굉장히 자주 찾아오셨습니다. 네. 제발 관심 가져달라. 그런데 관심을 갖지 않은 채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왔거든요. 그날이 또 공교롭게 김용균 씨 2주기였고 그래서 김미숙 씨께서 내가 이 입법이 될 때까지 아예 국회에서 단식을 하면서 지켜보겠다라고 결심을 하셨고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합류를 하시고 다른 산재 피해 유족들도 함께 하면서 지금까지 무려 27일이라는 기간 동안 그 찬바닥에서 계신 거거든요. 네. 국회를 떠나지 않겠다는 유가족들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시죠. 네, 됐죠.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를 위해 국회 앞 찬바닥에서 단식에 들어간 산재 피해 유족들입니다. 처벌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우리 한빛 PD가 또는 김영균이 다시 살아오는 것도 아니고 또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이제 심의에 들어갔으니 단식을 그만 걷어달라고 설득했지만 유족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야당도 설득하고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좀 상의를 조금 해봐 주세요. 여태까지 여당이 다 통과시켰잖아요. 많은 법을 통과시켰는데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쟁점들을 논의할 때 제대로 심도 깊게 해달라고 의원들에게 직접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놀았으면 지금부터 시작했으면 신속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성의를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막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파안령을 그 바꿔 낮출까 봐 많이 우려스러워요. 그렇게 되면 처벌도 불가능한 거라서 실질적으로 이 법이 취지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기존 법이 처벌만 제대로 하고 있다면 뭐 굳이 저렇게 단식농성하면서까지 법 만들자고 하진 않을 텐데 기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간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분석을 해봤다면서요? 네, 이 이슈팀 분석 결과인데요. 2018년과 2019년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심 판결문 670건을 네.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법인 제외하면 1,065명이었는데 벌금형이 거의 뭐 절반인데 뭐 사람, 뭐 법인 이렇게 해도 평균 5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또 실형 치른 사람도 이제 전체 1.9%밖에 안 됐고요. 네, 9.3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야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지금 시점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법안 소위 거치면서 정의당안은 물론이고 민주당에서 내놓은 안보다도 더 후퇴한 그런 수준에서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나 보죠? 맞습니다. 소위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 쟁점은 방금 저희가 본 것처럼 처벌 조항이겠죠. 네. 경영 책임자의 처벌 조항 어제 잠정 결론이 났는데요. 네. 내용 좀 보여드리면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할 경우에 이제 네.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네, 보시면 이게 정부안이나 민주당안이 2년 이상의 징역이고 정의당은 3년 이상 징역이었는데 그렇죠. 이게 완화가 된 겁니다. 벌금 부분도 보시면 하한선을 없앴는데요. 정의당안은 10억 원 이하, 민주당은 5억 원 이상으로 굉장히 상하가 높았었는데 이 자체를 없앰으로써 사실 기존의 산안법과 처벌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노동계는 계속해서 반발을 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희 정의당 그 대표도 그렇고 나와서 계속 강조했던 게 4년 유예 이걸 빨리 고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건 지금 정리가 됐나요? 오늘이 다섯 번째 소위인데요. 지금 이 시각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마지막으로 가장 큰 쟁점으로 남겨놓고 이제 끝장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 부분을 놓고서 갈등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당은 유예를 하면 수많은 노동자들 목숨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인데 네? 민주당에서 50인 이상 미만의 4년 유예를 들고 나왔는데 여기에 정부안이 더해지면서 10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라는 하나의 단계가 더 붙은 거죠. 추가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유예를 아예 없애지 않은 쪽과 그래도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이 유예 기간을 둬서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정부와 나름의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있거든요. 과연 네. 이게 어떻게 충족이 되고 합의점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지금 논의되는 것만 보면 단식 농성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좀 약간 다른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모레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 본회의를 연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네. 소위를 어느 정도 하면 전체회 본회의, 그러니까 합의를 하고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네. 처벌을 비롯해서 핵심 조항들이 빠지지 않아야만 할 텐데 네. 과연 이것들을 어느 정도 합의를 할지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노동계와 본회의 통과 전까지는 어느 정도 합의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 과정에서 원만하게 해서 모두가 원하는 노동자 살리는 법안 만들 수 있을지는 의원들 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자, 유가족들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안이 과연 나올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BS 김비치라 허효진 기자와 산업재해 상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행 상황 짚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